안녕하세요. 신림동 신림역 인근 번개 선술집 운영자 겸 셰프입니다.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관련 홍보 영상 또 웹드라마 제작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선술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지금 요 선술집은 지하에 있는 관계로 저희가 스튜디오 및 유튜브 영상 촬영 장소 그리고 또 웹드라마 또는 단편 영화 제작 촬영 스튜디오로 겸하고 있습니다. 예, 10월 초부터 본격 오픈을 하고 현재는 이제 오픈 준비를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 시식 및 지인들을 초대하여 제가 직접 요리하고 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 배우 또는 연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단편 영화나 웹드라마, 기타 홍보 영상에 출연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텝으로 참여하실 분들, 조명이라든가, 동시 녹음이라든가, 기타 연출, 다양한 스텝의 경험을 쌓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 가게를 놀러 오셔서 연락처를 남기시면 추후 작품을 할때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가게에서는 다양한 스토리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번개, 즉 채팅을 통해서 결혼을 하였고 현 가게를 오픈하면서 저희가 번개 전용 웹드라마 또는 단편 영화를 지금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시나리오가 나오면 저희가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 가게의 스토리로 만든 단편 영화에 출연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제 와이프가 20여 년 전에 이제 채팅, 즉 번개를 통해서 만나서 같이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지금 결혼 후에 아이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가게에 번개를 그래서 상호도 번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가와의 번개 만남, 예, 제작 감독님과 번개 만남, 뭐 촬영 감독님과 번개 만남. 하여튼 앞으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거나 선 약속을 하면 그 전날부터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즉흥적인 만남 또는 즉흥적인 그런 어떤 미팅을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그런 만남을 선호하는 심리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모든 작품을 하는 분들, 특히 이렇게 엔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예약을 한다거나 선약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저희가 즉석 만남, 번개, 가게에서 다양한 종사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만남을 통해서 서로 윤인할 수 있는 그런 가게로 저희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저희 가게에서 제작하는 웹드라마, 단편 영화, 번개에 출연 또는 스텝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저희 가게에 놀러 오셔가지고 손님으로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추후 작품을 진행할 때 저희가 연락드려서 참여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게 신림역 3번 출구에서 한 100m쯤 걸어 오시면 중간에 골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지나치고 두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시면 왼쪽으로 약한 70m 방향에 번개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게로 오시면 저희가 저렴한 안주와 값싼 주류 및 음료들을 제공하고 있고 낮에는 저희가 스튜디오로 무료 렌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림역 신림동 번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